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얼굴의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 형태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만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행동습관, 노화, 외상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형태와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14종 2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각자 다른 크기와 위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얼굴뼈 위에는 근육과 연조직이 다른 위치에 다양한 크기로 배열되어 있고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도 섬세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매력은 위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진은 범인 몽타주 프로그램인 얼굴 매핑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가장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얼굴입니다. 이 남녀의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얼굴 근육의 균형 잡힌 발달. 똑같은 얼굴 골격을 가진 쌍둥이라 하더라도 얼굴 근육인 저작근이나 표정근이 과도하게 발달되어 있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매력이 떨어지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형태를 결정하는 근육은 안쪽에서는 혀와 밑바닥 근육,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안면 근육, 특히 저작근입니다. 구강 내에서 가장 많은 용적을 차지하고 있는 혀의 근력이 적당하고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저작근의 톤이 좋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굴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입술 주변의 고륜근과 입꼬리의 상승과 하강을 주도하는 여러 근육의 톤의 약화도 한 사람의 얼굴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바른 위치는 정상적인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여러 저작근이 적당한 톤을 가지고 바른 위치에 있다면 얼굴이 입체감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안물기나 이갈이를 하거나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혀는 근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씹고 삼키는 습관이 나쁘다면 저작근과 혀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근과 축두근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면 사각턱이 되거나 관자가 뿔룩 튀어나온 얼굴형이 될 수 있으며, 입꼬리 내림근이나 턱끝근이 비대해 있다면 심술궂은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호흡과 씹기, 빨기, 삼키기에 관여하는 근육이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바른 식사습관, 자세습관, 혀위치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적절하게 잘 발달된 턱. 상악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하악이 너무 뒤로 밀려 있거나 또 반대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얼굴은 모두 매력이 떨어지는 얼굴입니다. 좁고 긴 얼굴이나 무턱이나 주걱턱이 이에 해당되는 얼굴입니다. 이러한 턱의 발달과 위치의 변이는 성장기에 거의 결정이 되며, 특히 구강호흡 습관, 자세 위치 습관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매력적인 얼굴은 열려있는 에어웨이를 가지고 있는가, 또 바른 자세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와도 매우 관련이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여인 마릴린 몬로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훌쩍 넘은 마릴린 몬로는 아직까지 미와 섹시 아이콘입니다. 그녀의 멋진 광대와 곧은 코, 그리고 두툼한 입술, 가지런한 치아 등 타고난 얼굴의 모든 부분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요소는 넓게 발달한 턱 라인입니다. 갸름한 V라인으로 좁은 하악 형태보다 몬로처럼 넓게, 크게 발달한 턱이 건강한 턱이며 얼굴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그녀의 얼굴형으로 보아 곧은 척추와 아주 건강한 에어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남자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의 얼굴을 볼까요? 이 배우는 좁고 긴 얼굴과 얇고 좁고 길다란 코, 그리고 얇은 입술 등이 특징입니다. 상악의 발달은 적어서 폭이 좁으며 하악은 길어져서 전형적인 긴 얼굴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분유 수유를 하고
핫도그, 스팸,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기를 주로 하며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 요즘 세대의 얼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은 앞으로 말려있는 어깨 자세, 전방두부 자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세 번째, 얼굴의 대칭성. 인간은 진화심리적으로 대칭형 얼굴을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인종, 성별,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심지어 6개월 된 아기조차 비대칭, 대칭인 얼굴을 보여주면 대칭인 얼굴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얼굴의 비대칭은 얼굴뼈의 비틀어짐, 근육의 좌우 불균형, 신경 전달의 비대칭성, 그리고 피부 연부 조직의 좌우 편차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비대칭인 얼굴은 시각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주고 대칭이 맞는 얼굴은 반듯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네 번째, 좋은 비율을 가진 얼굴. 매력적인 얼굴은 좋은 비율을 가진 얼굴입니다. 우리는 이를 얼굴의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은 이마에서 눈썹, 그리고 눈썹에서 인중, 인중에서 턱끝까지가 1대 1대 1이며 머리에서 눈, 그리고 눈에서 코, 코에서 목에 이르는 비율이 1.618 대 1대 1.618이며 측면에서 봤을 때 턱과 이마가 동일 현상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턱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을 때 턱 끝을 절골에 이마와 비율을 맞춰주는 방법이 아니라 아래턱 위치를 교정하고 전방두부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굴 비율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얼굴 매력 요소 중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